시작합니다. 미래전쟁 캠페인 7편 이어서 가야죠. 아, 우선 어제 했다가 털려서 못 올리고 야, 오늘 다시 합니다. 자,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제로문 망인조치했다.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근 며칠 전부터 베로니카와 함께 코랄에 누군가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그 쫓고 있는 사람은 일명 부모라 불리는 무기밀수업자였다. 해적단에 그에게 다량의 무기를 사들이는 그때가 있었다. 아무리 벌어지는 거래였지만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다른 걸좀더 찾아보자. 제로문 사직은 팔걸음을 옮겼다. 도시 차량을 시끄럽게 했다. 연방성 여기까지 미친 것일지도 베로니카는 제롬의 뒤를 따르며 생각이 잠겼다. 갑자기 뭐를 불안감이 그냥 엄습해왔다. 그러니까 무기를 보급받으러 온 거죠. 그때 보급을 해줄 녀석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으로 갑니다. 영상이 굉장히 기니까 썰을 풀자면 어제 했다가 못 깼어요. 근데 이게 꽤 깁니다. 버티기 형식이라서 30분을 버텨야 되는데 못 깨서 방종을 하고 오늘 방송 키자마자 바로 들어왔죠. 아직 털려버렸기 때문에 연방의 감시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얘들도 냄새를 맡은 거죠. 제롬과 베로니카 이번 이 미래전쟁 뭐 유즈맵은 캠페인 형식으로 된 유즈맵인데 여기서 주인공의 역할을 맡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제롬이 주인공, 그러니까 레이너에 해당하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로니카는 캐리건 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둘은 해적으로, 무슨 해적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해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써있기를. 자, 이렇게 감독관. 저번 시간에 열차 전투에서 나왔던 감독관이죠. 여기서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칼그린이라고 합니다. 아, 잠시만요. 자요. 됐어요. 끈질기죠? 눈 부셨을 때 죽였어야 됐는데. 아, 근데 워필드 장군 진짜 저렇게 보니까 확실히 악독하게 생 킨 직후라서 발음이 썩었는데. 자, 이 게임은 일단은 도망 다니는 게임이고요. 근데 도망 다니는 게임인 줄 알았어요, 어제. 그래서 한 10분가량 도망 다니다가 뒤늦게, 10분까지는 아니지. 도망 다니다가 뒤늦게 게임 하는 법을 깨닫게 됐고, 시간 타임오버로 지고 말았죠. 워낙 맵이 넓어서 정신이 쏙 빠졌었는데, 어제 한번 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한 번에 깨도록 하죠. 미션 두 개까지만 딱 깰라 그랬는데, 어제 하나밖에 못 깼기 때문에, 오늘 세개 깨고, 그 다음에 마블을 한다던가,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 코랄의 무기 밀수 거래를 하러 왔는데 밀수 거래인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칼그린 연방 애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자신의 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좀 남았어.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움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하죠. 수송선을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만 버텨줘. 우회를 통해 수송선을 보낸다. 그때까지 버텨라. 난 이렇게 말해서 버티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버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가서 보면 됩니다. 시작을 하죠. 난 디펜스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지키는 줄 알았어요. 입구 막고. 그게 아니라. 자, 보시면 일단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롬이랑 베로니카가 있고 스킬도 있어요. 정신지배도 있고 저격도 있고 저격은 마나가 안 달고 은신도 있고요. 제롬 스팀팩과 플라즈마포 시간군열 사이언 보호막 플라즈마포가 좋더라고요. 차도 탈수 있습니다. 영웅만이 차에 탑승이 가능하고요. 차에다가 빨리 들어가 줄래요? 차에 탑승하면 더욱 빠르게 이동하거나 더욱 강한 전투가 가능한데 이 차는 더 강하진 않고 빠르긴 하죠. 빠르게 이동을 해줍니다. 아래 먼저 하겠습니다. 저번에 위로 올라갔다가 똥 쌌기 때문에 내려가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내 지원 병력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차량을 통해서 더 강하게 싸울 수가 있죠. 베로니카는 다른 차량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서 가자.
더 센 차가 있는데 저기 저기 탱크 보이죠? 저걸 타면 좀 센데 저거 타러 가죠. 자 여기서 내려주고요. 자 이거 타고 난 이거 타고 좋아요. 탱크를 두 개 몰고 가서 탱크를 몰고 가서 다 날려버리겠어. 자, 탱크가 이렇게 셉니다. 엄청 세죠? 뭔가 말도 안 되게 세요. 왜 이렇게 센지 모르겠습니다. 세더라고요. 이걸 먼저 깨줘야 됩니다. 이걸 깨라고 나오는데 이걸 먼저 깨줘야지 아무 좀 쉬워요. 예, 계속 소환을 하기 때문에 전부 깨주는 게 좋습니다. 이걸 몰랐죠 저. 계속 나오더라고요. 체력 3000이나 돼서 뭐 깨고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 너무 세죠? 엄청 셉니다 이거. 됐다 세죠? 얘는 스플 안 죽니? 엄청 세기 때문에 탱크로 깨면 좋더라고요. 계속 뭐 아무것도 안 타고 싸웠었는데 탱크 되게 좋더라고요. 아직도 안 풀렸나? 어디였지 여기? 마카 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1분 전에 좋아 빨리 깨고 차야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막 쓰면 안되지만 일단은 좋아요. 이렇게 걸어놓고 얘 내린 다음에 베로니카로 깨주고요. 불곰 나오면은 이렇게 탁 마커 해주고요. 마커는 시간제한이 없더라고요. 집어넣어주고요. 내려주고요. 낙하게 드립을 치죠 지금. 드립을 치는데 나 좀 쏴줄래요? 쏘고 있는 거세요? 나 안 쏘고 있었어. 자 갑니다. 이 적 전투병사 이렇게 보이죠? 송신탑 얘기를 하죠. 이러면은 이제 풀릴텐데 탱크 너무 좋다. 이렇게 좋았나? 장 좋은데? 마커는 한 마리밖에 안되더라고요. 기다립니다. 빨리 좀 대화 좀 끝내줄래요? 이렇게 다 깨는 건데 전파를 보낼 테니까 그 위치로 지원 병력을 부탁해. 한 마리 말씀해도 얘 머리까지 되기 때문에 너 여기 있어. 이거 나 내려가. 아, 됐죠. 이러면은 송신을 할 수가 있는데 넌 여기 두자. 두고 이게 점점 네 번까지 가능하고 점점 많아져요. 잠깐만. 아, 쟤 버려. 불곰 버려. 아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자 이렇게 전부 모아줘서 동료를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기묘한 게임입니다. 30분 동안 막는 거고 이게 중간 보스라고 엄청나게 센 게 나와요. 걔네가 이 병사 모은 걸 다 잡아먹기 때문에 너무 강력합니다. 기존에 있던 뭐 병사 물량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괴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그냥 테란인데. 좋아 좋아 깨버리고 병사가 여기로 갔죠. 시간 끌리고 있죠. 어 좋아요. 이득이죠. 병사 소환 아직 안 나왔네요. 어 뭐하는 거야. 이거 먼저 깨. 깨주고 어 너무 좋은데 사실 데미지가. 저것도 깨주고요. 바이킹 깨주고 바이킹 빨리 깨주고. 아 좋아요. 어 좋은데 이거 먼저 깨고 깨고 보내고 차로 이거 깨고. 야 사거리 진짜 길다. 야 이제 매끄럽다. 아 매끄러워. 저기 뭐 벌쳐들 오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빨리 갑니다. 시간이 좀 타이트하더라고요. 얘네 빠르네. 얘네 쓰면 되겠다. 누르면은 뭐 위치 지정 그런 게 아니라 나오기 때문에 잡아주고요. 어 탱크가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토르가 있죠. 얘가 정말 제일 세더라고요. 한 마리밖에 없는지 몇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토르 타주고요. 자 얘는 100밖에 안 됩니다. 데미지도 낮고 무시하고 내려갑니다. 저기도 토르가 있네. 일단 잡아. 잡고 아 DPS가 엄청납니다.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토르가
자, 빨리빨리 깨줍니다. 빼주고요. 아, 좋고요. 이거 먼저 깨주고요. 점프해서 깨고요. 좋아요. 깨고요. 야, 좋다. 토르 좋아. 토르 좋아. 훌륭해. 말이 하나 있는데 무시하고 깨고. 아, 좋아 좋아 좋아. 다시 떴죠. 이거 젠든다고 보내줍니다. 하나씩 다시 지정해주고요. 얘는 일로 가서 일로 다시 지정해주고요. 깨주고요. 너무 위험해. 자, 빨리. 자, 이게 두 배로 오기 때문에 빠르게 먹어주면은 큰 도움이 되죠. 내려와. 어딨어, 어딨어. 아, 이 중간부에서 나왔지. 이렇게 하나 잡아줍니다. 빠르게. 예, 많이 아프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좋아. 좋아, 잡아주고. 잡아주고. 중간부에서 둘이 오는데 일단 하나씩 잡아줍니다. 지금 성가시지니까. 다른 보스 베로니카 탱크 타. 타. 탱크 몸 대고 탱크로 잡자.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절로 갈까? 여기도 있죠. 골리아트 또 받아주고요. 병사 많이 받아줍니다. 줄 때 받아 먹어야지. 붙이지 않지 중간에. 아, 안 좋아. 가자. 거쳐 갔어. 어디야? 한번 쉬어서 보스 유닛을 일단 제거를 해줄게요. 너무 세기 때문에 얘네가. 빠르게 모여주고요. 안 오네요. 안 오면 가야죠. 저거 깨자. 여기서 뭐 하냐? 아, 뭐야? 왜 이렇게 됐어? 점프 잡아주고. 탱크가 없는 게 약간 좀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포르 같은 건 없네요, 다행히도. 탑승철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미래세드라 그런지 엄청 세네. 베로니까 토르로 갈아타줘야 되는데 여유가 없고. 좋아 좋아. 쟤를 빨리 가서 제거를 하자. 아, 여기까지만 깨고 잡자. 아, 네, 말고 얘네 말고요. 말인 말고요. 베로니카 제거하세요. 베로니카 때리세요. 베로니카 때리시고요. 아, 좋고요. 대전사 한번 잡으면 돼요. 제롬 터진 거냐? 빨리 잡자. 개판 났는데 됐고. 네 발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하나씩 하나 깨주고요. 톱 타주고요. 이렇게 작살난 것 같은데.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고요. 아, 많이 세네 생각보다. 제롬 벌써 내렸니? 뭐 잘났다고 내렸어. 요즘 싸워야지. 가자. 배럭 하고 막 다 때려서 얘네 불러주고요. 아직 뭐 살아있나? 가자. 아, 얘 넌 빠져서 데려오고. 어떤 옆으로 가고. 왔나? 됐어. 잡고. 강해. 가자. 토르는 좀 늦게 나오는 걸로 알기 때문에 비교적. 다 깨주자. 아, 17분 좋아. 가자. 가고 좀
멀리 돌아서 삥 돌아서 먹자. 자, 저쪽에 해병 그룹을 못 먹는 게 약간 아쉬운데. 골리앗, 골리앗 왜 거기 있니? 가서 싸워야지. 그치, 탱크가 없는 게 좀 그렇네요. 이거 잡고 베로니카 터져서? 아, 도움이 안 된다. 좋아 좋아, 이거 타고 코브라 타고. 아, 좋아요. 코브라가 더 센진 모르겠네요, 베로니카보다. 먹는 거 나을 테니까. 좋아 좋아, 많아 많아 많아. 하나만 가자야. 하나만 가자, 하나만. 갈 수 있으면 가. 못 가도 뭐 시간은 끌 테니까. 이제 뭐죠? 중요한 거 아니고. 자, 뭐야, 뭉쳐 뭉쳐. 좋아요. 제로미가 마나가 얼마나 있나? 아, 맞네. 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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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주고.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빨리 깬다, 빨리 깬다. 확실히 통신 해주고 저기 해병 한 명만 저로 보내고. 좋아 좋아, 한 명 절로 빠져. 어이, 왜 이렇게 싸워? 제 지뢰가 좀 이상하게 싸워. 나 정신 너무 없어요 이거 하면은. 세상에 제일 정신없는 게임인 것 같아. 뭐야, 바이킹이야? 아, 좋아요. 아, 저거 안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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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자. 깨고 올라가서 먹고. 아, 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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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르. 수견 수견 제발 때리지 마세요. 잡을 수 있니? 얘 못 잡으면 작달나거든요. 근데 못 잡을 것 같죠 지금. 큰일 났죠? 죽으면 끝입니다. 얘네 죽으면 끝이에요. 나 왜 안 아껴두는지 모르겠네요. 때려서.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해 지금. 나은 것 같은데? 간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아, 망해버렸잖아. 아, 두 개 남았어, 두 개 남았어. 아직 안 망했어. 1700짜리 내 가만 안 둔다. 도와주러 와. 도와주러 와. 그래, 차 몸빵 세워. 차 몸빵 세워. 그치,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제로마, 너는 안 돼. 됐니? 칠 남은 건 뭐니? 뭐 하자는 플레이니? 어머 세상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쟤 화났나 봐. 쟤 화낼 것 같아. 쟤 화낼 것 같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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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빨리 깨버려, 깨버려, 깨버려. 이상해, 쟤 이상한데. 빨리 깨, 빨리 깨, 빨리 깨, 다 깨. 어, 쟤 이상해. 고쳐지고 있어, 막. 쟤 막 고쳐지고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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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깨. 야, 자, 왜 저래, 이제. 어디서 고쳐졌어?
하나만 깨면 됩니다. 고쳐지고 나발이고 하나만 깨면 돼요. 빨리 갑시다. 빨리 가자. 너도 은신해. 가자. 혼자 너무 느린 거 아니냐? 가자. 반피로 저거 악착같이 달려오는 거 봐라. 반피면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화염차도 있는데? 이쪽에? 베로니카 샷! 자! 들어가. 싸워! 잠깐만. 나 데리고 도망가. 1인용이야. 1인용이야. 아이 더러운 게임 이거. 아 간다. 큰일났다. 베로니카 타자. 체력 얼마 남았어? 토토로 체력 얼마 남았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리뷰 받으러 간 거야? 뭐야? 하나 남았거든요? 이거 아직 모릅니다. 지금 개판으로 싸우긴 했는데 빨리 동료를 못 얻어야 돼. 아무데나 가서 동료 다 끌고 와야 돼. 8분이면은 내 생각에 하나 정도 깨거든요? 안전하게 동료 모아서 싸우겠습니다. 자, 4개씩 오죠. 마지막 거고요. 이제 더 이상 여긴 없고요. 달라 그래도 안 죽겠지 아마도. 잡아! 잡을 수 있어! 역시 해병이야, 가자! 너무 느린 거 아니냐? 간 김에 차 타고 와라. 아, 저 탱크 너무 체력 없다, 인간적으로. 아냐, 가! 가, 싸워, 그냥 가! 마지막 이거 그거죠? 최후의 병사를 다 입고 갑니다. 입고 가. 둘, 셋, 이걸 어떻게 깨보시고 아 제발. 빨리 와! 그런애랑 싸우지 마! 빨리 가야 돼! 아, 그냥 깨버려! 할 수 있어, 깰 수 있어! 오딘 뭐야? 왜 저렇게 빨리 찼어? 아, 너무 오래 고치잖아! 야 온다 야 이거 어려워 상당히 어려워. 아 어려워 이거 상당히 어려워. 아 나 이거 너무 어려워. 지원 달고 와. 되냐? 가자. 가자. 어디? 얘 왜 이래? 빨리. 깨자. 아, 진짜.
좋아 좋아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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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라고 이용하여 지원을 받으세요 보너스 목표 됐구요 자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자 일단 제롬은 살아갑니다 여태까지 캠페인 생각하면은 적은 일단은 저번 시간에 했던 적은 이겼는데도 죽었거든요 핵 맞고 제롬만큼은 살아주길 바랍니다 기가 막히죠? 아 오딘이 너무 쎄 저거 맞고 베로니카 죽을 것 같은데? 스팀팩이 없어서 저래 스팀팩 있었으면 살았는데 어? 잡혀가나 설마? 사는 걸 포기하고? 아 아니군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자 갑니다 아, 베로니카가 여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아주 파워풀하게 핵미사일 맞고 가버렸네요 베로니카 시체로 뭐 만들지 않을까? 슈퍼 베로니카 만들지 않을까? 베로니카 그거죠? 그러니까 헐크버스터에 붙어있는 거 자매품 자 뭐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죠